야 이거 근데 진짜 남자들 입장에서 좀 공부가 된다. 진짜 진짜로 그냥 그저 컨텐츠로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되네.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. 이번에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선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,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같이 배워가는 컨텐츠예요. 이거 좀 궁금하긴 합니다. 혹시 유니폼 선물 어떤가요? 여성분들 입장에서 축구 유니폼 선물 어때요? 가끔 유니폼 입고 다니는 거 되게 잘 어울리는 여성분들이 있거든요. 나오는데? 아 남자들한테 곰돌이 인형 같은 존재라고? 그냥 필요가 없는 거네? 자 배워갑니다. 유니폼도 취향이 갈린다.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별로인 사람들도 있다. 잠깐 누가 유니폼을 걸레로 쓴다 그랬어? 그건 진짜 너무한다 야. 아 잠옷으로라도 써. 오케이 그럼 다른 걸로 가겠습니다.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을 때 수많은 여성분들의 공감을 얻었던 게 꽃 선물은 다른 선물과 함께 줬을 때 좋아요. 그러니까 자 생일 축하해 하고 꽃 주는 게 아니라 뭐 화장품을 좋아한다면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걸 주면서 꽃을 얹어서 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. 아니면 기념할 일이 아닌데 갑자기 주거나 오 얘가 이거 갑자기 왜 주지? 그 감동을 주는 거죠. 꽃을 주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는 거야. 그게 중요한 거지. 그래 생일에 케이크 같은 존재예요. 생일 축하해 하고 케이크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선물과 함께 같이 줬을 때 그게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. 손편지도 똑같죠? 다른 선물과 함께 줘야 됩니다. 생일인데 손편지만 주면 어? 싶을 수 있잖아. 다른 선물과 함께 줬을 때 좋다. 자 지갑 빠질 수 없죠. 남자들도 1번이 지갑이었죠. 이것도 나이대 맞는 가격 브랜드로 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지갑 브랜드 한 번만 좀 나눠서 같이 배워보고 갈까요? 자 10대 유행하는 지갑 뭐 있어? 디올 샤넬? 디올 샤넬은 개비싸지 않아요? 잠깐 명품 무슨 디올 샤넬이야 얘들아. 그래 맛땡킴 이런 거 얼마나 좋아. 몽블랑. 몽블랑 얼마 정도 하지? 질 스튜어트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내가 가격대를 잘 몰라서. 루이 카토즈. 자자자 다이소는 10대 초반인 것 같고 다이소 5,000원이잖아 지갑. 싼 건 3,000원짜리도 있어. 이게 가격대가 얼마 정도예요 여러분들? 아 10만원 이하야? 비싸봐야 10만원? 괜찮네. 아 근데 10대치고는 10만원도 너무 비싼데?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구나. 자 그러면 20대 초반 지갑 브랜드 궁금합니다. 비쌀 것 같은데 맛땡킴 20대 초반도 많이 쓰잖아. 20대 초중반 으로 갈게요. 생로랑 메트로시티. 메트로시티 여성 지갑으로 많이 쓰나? 초중반인데 프라다 써? 프라다 얼마 정도 해? 어 디올 구찌 다 나오네. 아니 근데 기념일에 선물로 30씩 박아요? 잠깐 너무 비싸. 어, 남자 지갑도 그렇겠지만 아 이게 진짜 비싸긴 하네. 열심히 벌어야겠네. 마르지엘라 프라다 49 정도 해요? 존나 비싼데? 너네가 사고 싶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자친구가 줬을 때 괜찮을 것 같은 선물, 좋을 것 같은 선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럼 나도 람보르기니 쓰지. 어, 남자들 그러면은 플레이스테이션 다 써요. 그래 프라다 디올 구찌는 지우자. 이거는 20대 중후반이지. 대학생 때 무슨 프라다 구찌 마르지엘라도 생로랑도 비싸. 아니 이렇게 협의봐도 돼요? 내가 너무 쪼잔해 보일까봐. 근데 조금 현실적으로 가야 되잖아 우리가 이게. 아 그치 여자들은 이거 좋아하지 하고 내가 너무 이렇게 풀어주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. 갑자기 쿠팡테무 나오지는 말고 현실적으로 부담 맞아. 난 무텐다드 가져왔는데 상대방이 프라다 꺼냄 키키. 그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질 스튜어트 부담만 남을 수도 있어. 비비안 웨스트우드 얼마 정도 해요? 가격대랑 같이 적어줘야 내가 좀 볼만할 것 같아. 뭐 이런 느낌. 닥스. 어 지갑은 재정 차이가 심할 수밖에 없다.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브랜드는 지우고 20대 초중반은 한 10에서 20만원대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진짜 사람 뭐 만나는 그것마다 다르겠지. 부자들끼리 만나면 20대 초중반이어도 구찌 프라다 이런 거 많이 오고 갈 수 있겠죠. 화장품으로 갑니다. 화장품은 남자들은 화장품이라면 몰라. 화장품 중에 뭘 줬으면 좋겠는지를 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. 아 화장품 시도하지 말라고? 아, 오 차라리 올리브영 금액권이 낫다. 아 립스틱이나 이런 거 호수 다르면은 망하잖아. 그치 올리브영 기프티콘 이것도 지갑 사정에 맞게. 수능 수학 30번보다 어려운 게 화장품이라고? 그럼 이거 이렇게 적을게요. 화장품 잘못 줄 바엔 올리브영 기프티콘으로 쓰겠습니다. 액세서리 어떤 거?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너무 많아. 제일 좋은 걸로 일단 먼저 얘기해주세요. 그나마 제일 많이 나온 게 목걸이인 것 같아요. 어 목걸이가 진짜 많네. 목걸이는 직원분한테 여자친구 선물로 무난하고 잘 나가는 걸로 추천해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남자들이 그걸 제일 어려워해요. 남자들이 저 술집에서는 소주 한 병 주세요는 그렇게 크게 외치는데 액세서리나 올리브영 같은 데 가가지고 혹시 이거 립스틱 이거 몇호 못해. 어쨌든 목걸이 뭐 목걸이는 이제 뭐 인터넷으로도 많이 검색해볼 수 있는 거고 가서 봤을 때도 남자가 딱 봤을 때 어 이거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잖아요. 예쁜 거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그런 거 선물해주면 또 좋아할 수밖에 없죠. 목걸이는 제가 볼 땐 별표예요. 이거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채팅을 쳐주셨거든요. 어 비싼 텀블러 같은 것도 좋아한다고. 오 이거 남자들 전혀 몰랐어. 스탠리 텀블러 이런 거 고급진 텀블러 이런 거 우리 물병
사원 같은 텀블러 말고 좀 약간 카페 같은데 들고 가기에 예쁠 것 같은 분위기 있는 텀블러 얘기하는 거죠. 생각보다 많아. 오, 전혀 몰랐어. 스탠리 브랜드 좋아한대요 여러분. 남자들 빨리 메모해. 스탠리 텀블러 좋아합니다 이거. 야 이거 근데 진짜 남자들 입장에서 좀 공부가 된다. 진짜로 그냥 그저 컨텐츠로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되네. 아 바디필로우. 바디필로우도 엄청 많네. 바디필로우가 껴안은 인형인가? 아 껴안은 인형. 어? 죽부인 말하는 거죠? 안고 자는 인형. 사람만한 인형. 남자들은 바디필로우 사주면 샌드백 쓴다 그랬는데 아까 전에. 죽부인 어떤 죽부인을 좋아해요? 아 말랑말랑한 인형? 아 뭔지 알 것 같아. 나 어디서 봤어. 이런 거 좋아하는 거잖아. 이런 그냥 오리. 남자들은 어떻게 해버린 줄 알아요? 저 정훈이 형 집 놀러 갔는데 이게 있는 거야. 그래서 나는 이 오리 부리를 거꾸로 눌러가지고 오리 대가리를 없앴어 이렇게. 남자들은 인형을 가만히 못 두나 봐요. 아무튼 바디필로우 생각보다 이것도 몰랐어. 잠옷 어때요? 잠옷인데 커플 잠옷. 근데 이거 재질 중요해. 이게 잠옷도 재질 별로인 거는 잠옷이 아니야. 존나 불편해요. 뭔지 알지? 솔직히 남자들은 잠옷 안 입어. 남자들은 저도 안 입어요.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은 축구 유니폼 같이 편한 재질이 좋지 잠옷은 늘어나지도 않잖아. 잠옷은 그냥 와이셔츠 같아요. 별로야. 재질 중요하다. 그냥 막 2, 3만원 하는 싼 잠옷들은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잘 때 불편해. 자다가 이거 셔츠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은 존나 불편한 거 뭔지 알지? 그럼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옷 다시 돌려줘야 돼요. 이거 개불편해 진짜. 그렇기 때문에 좀 신축성 좋아. 이렇게 옷이 좀 돌아가 있어도 하고 잘 수 있는 그런 잠옷이어야 돼. 레알 남자네 형. 이거 개불편해 진짜. 커플 잠옷은 각자 집에서 입을 때도 있겠지만 같이 잘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맞춰 입으면 기분 좋고 아니면은 뭐 여행 갔을 때 입어도 기분 좋고 그런 느낌이지. 이벤트용으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커플 잠옷도 좋지 않을까. 아 여성분들은 옷보다 신발이 좋다. 신발 선물. 예쁜 운동화. 그러니까 진짜 그 운동할 때 신는 운동화 말고 운동화로 나온 패션 신발 말하는 거죠. 아 근데 남자들도 속옷 선물 받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. 근데 남자들 입장에서 속옷 선물 주는 게 사이즈를 아예 몰라. 그리고 이게 사이즈 물어보는 것도 약간 신뢰가 될 수 있어. 만져보면 된다니 임마. 야! 완전 미친놈이네. 그거 그렇게 한다 해서 어? 그거 알 수가 있어? 아 디저트 좋은 거 알겠는데 기념일이나 그 생일 때 디저트 주는 게 좋아요?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. 아니면 같이 주길 원하는 거야? 다른 선물이랑 해서? 어 그치. 그러니까 메인이 아니라 서브 선물. 다른 선물과 함께 줘야 함. 아 이거 어렵다. 자 남자들 자 메모하세요. 목걸이를 준다. 목걸이만 주지 마시고요. 꽃 선물, 손편지, 디저트와 함께 준다. 자 텀블러 스탠리 텀블러 준다. 그것만 주면 안 돼. 꽃 선물, 손편지, 디저트와 함께 준다. 이게 중요한 겁니다. 메모해. 목도리 장갑. 근데 장갑도 어떤 장갑이 좋아요? 목도리는 예쁜 거 많아서 솔직히 남자들도 잘 고를 수 있어. 근데 장갑은 어떤 장갑이죠? 뭐 가죽 장갑도 있고 뭐 구멍 뚫린 장갑도 있고 골키퍼 장갑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. 골키퍼 장갑 좋다고? 저 새끼 남자야. 아 장갑은 애매하다. 오케이 장갑 빼자. 장갑 바로 빼. 목도리. 고무장갑 어때요? 야 고무장갑은 진짜 큰일 난다. 고무장갑 선물해주면.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한 개는 내가 좀 추려볼게. 본인이 받았던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거 얘기해줘. 이거는 안 적고 우리 참고해볼게. 내가 몇 개 읽어줄게요. 남성분들 가방 선물, 반지, 폴로 니트, 공방 가서 만들어준 지갑, 다이슨 헤어 드라이기? 오 이거 좋겠다. 애플워치, 아크네 목도리, 핸드폰 케이스, 에어팟 케이스. 야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있네. 예쁜 식기. 약간 뭐 머그컵이나 뭐 디저트 담는 그릇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이거 남자들 잘 몰랐겠네. 유유 예쁜 식기. 이놈의 식기.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받았던 것 중에 좋아하는 거 스피커, 헤드폰. 헤드폰 에어팟이 진짜 많이 있네. 자자자자 베르사 그립 뭐야. 너 자꾸 그런 거 하지 말라고. 베르사 그립 이러고 있네. 케이스티파이 케이스. 스포티파이랑 케이스티파이랑 다르냐고? 야야야야 너 자꾸 초치지 마. 무드등도 많이 나오네요. 나 닮았다고 한 인형 키링. 오 근데 야 진짜 남자들이랑 여자들이랑 진짜 다른 거 신기하다.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르지? 키링 하나로도 그렇게 좋아할 수 있다는 게. 그러니까 되게 감수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오케이 그럼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선물 오늘은 12가지로 알아보았는데요. 되게 귀여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또 댓글에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